얼마 전 경주 지진 당시에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죠. 뒤늦게 충북교육청이 각 학교의 지진 대책 등을 조사했더니 지진 당시 대피한 충북 지역 고등학교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놀라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일제히 복도로 나갑니다. 복도에 있던 학생들은 교사 지시에 따라 운동장으로 나갑니다. 경주에서 규모 5.8의 사상 최대 지진이 나면서 충북에서도 진도 4의 지진이 감지됐던 지난달 12일 밤. 하지만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고등학교 55곳 가운데 대피나 귀가 좋지 않은 학교는 24곳, 절반도 안 됐습니다. 지진이 어느 정도 일어났을 때 뭐 대피해야 된다는 매뉴얼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집보다는 학교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매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일주일 뒤 또다시 경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나자 이번엔 55개 고등학교 가운데 64.8%가 학생들을 대피시키거나 돌려보냈습니다. 지진 규모나 진도에 따른 매뉴얼이 없다 보니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지금은 판단해서 대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건물 위에서 뚜렷하게 느끼는 정도면은 우선 대피하라는 그런 쪽에 이제 매뉴얼을 지금 보완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충북에서 내진 설계가 이루어진 학교 시설은 불과 23.5%.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현실에서 학교와 학생들의 지진 교육과 대응 매뉴얼은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시급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